저 안에 개구리가 있다. 우와. 개구리가 있다. 2,000원? 예, 저거 2,000원. 가재. 가재 봤는데 그때는 키 3개예요, 3개. 3개. 아. 너무 부대도 파네요. 돌비인가? 중국 사람이 재배한 거라서 처음 보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순대 같이 생겼네. 계란인데. 아, 난감하네. 난 우양 그런 건가? 오, 엄청 맛있어. 그렇지. 어? 딱 소리가 났어. 요거뿌리인가? 안녕하세요. 시장에 가면의 딸내미 아들내미입니다. 오늘은 영화 범죄의 도시 배경으로 대림동 차이나타운 대림 중앙시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한 2시 반 정도 방문을 해본 건데요. 와, 여기 이색적이고 재미난 볼거리 많다고 하고 또 맛있는 주스도 많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가보시죠. 한번 출발해 볼게요. 여기 대림 중앙시장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차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지하철로 오시면은요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500m 오시면은 여기를 찾으실 수 있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중국 식품들도 많네요. 오. 네, 여기는 이제 중국 현지 분들이 많으시니까 중국 식자재들이 또 이색적인 식자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 오, 모충? 오, 이거 또 처음 보는 거네요. 모충. 양파 알맹이처럼 생겼네요. 모충. 아, 봄동도 여기는 벌써 나와 있습니다. 봄동. 와, 이건 뭘까요? 아, 이거 두부인가? 이 마라탕에 들어가는 두부 같은 건가 보다. 아, 이게 뭐에 궁금하시지? 오, 이게 뭐지? 야. 미꾸라지 뭐 장아 새끼. 미꾸라지예요? 아, 이거 미꾸라지래요. 미꾸라지. 미꾸라지 말린 거네요. 미꾸라지 보고 참냐. 작은 장어래. 그래 맞아. 장어처럼 생겼잖아. 그러네요. 장어처럼 생겼네요. 아, 사장님 이거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뭐 기름에다 볶아서. 예. 네. 뭐 고춧가루 좀 넣고 간장도 좀. 우리 저기 멸치 볶음만 하듯이 멸치 반찬 하듯이 먹는 건가? 아, 이거는 무슨 빵이지? 우와, 저 안에 개구리가 있다. 우와, 개구리다. 오, 개구리 식용 개구리. 와, 개구리가 있다. 조양식 기준 중국 조양식. 와. 생선 조림도 있고. 哇这是哇这是什么哇这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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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哇
마카다미아. 자, 여기는 청각. 여기 슈퍼네요, 슈퍼. 슈퍼가 있는데, 와, 샤인머스킷은 한 송이 7,900원이면, 비슷하네요. 동네 시장하고 비슷해요. 아, 이거는, 아이고, 엄마가 1,000원인데, 상태가, 아이고. 아, 요즘 체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체리가 좋은데, 체리는 100g에 2,980원. 여기 멀쩡한 용과는 두 개에 5,980원. 오, 가격 저렴하네요. 와, 여기 큰 애플망고 8,900원. 바나나, 오, 싸다. 바나나가 한 송이 1,980원? 바나나? 이야, 이런 거 좋다. 아, 딸기 많이 나왔는데, 딸기가 한 팩에 14,900원. 이제부터 제 딸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큰 상품량이 19,800원 한 박스에. 지금 이거는 뭐 해 먹는 거예요? 마카다미아 같은 거. 그냥 까서 씹어먹는 건가? 구독자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한 번만 남겨주세요. 흑불 영감에 계금 나오잖아. 깨금으로 혹은. 어? 여긴 깨금이라고 써있는데? 깨금인가? 중국고추. 중국고추 매운맛은 한 근에 4,980원인데 모양이 다른가? 우리 거 아삭이 고추랑 비슷하게 생겼네. 매운 거야. 아, 매운맛.
그러니까 청양고추는 아닌데 아삭이 고추처럼 생겼는데 매운맛. 은달래. 와 이거 봐. 은달래. 은달래는 한 근에 9,500원인데 저 은달래 처음 보네요. 은달래. 중국 고추 순한 맛. 생긴 것도 순하게 생겼다. 진짜 아삭이 고추 같이 생겼다. 아삭인데 크다. 아 이건 생강이 아니라 돼지 감자. 돼지 감자 한 근에 1,500원? 와 이거는 진짜 엄청 싸네. 가재 나와 있네요. 가재. 아 가재가 키로에 17,000원씩. 아 저희 지난주에 소래포구에서 이거 가재 가재 봤는데 그때는 키로에 얼마? 10,000원. 여기는 키로에 오늘은 17,000원. 자 이거는 쏙. 와 싱싱하다. 가재 10,000원씩. 오, 키로 10,000원. 와 좋다. 알배기 양꼬끼가 키로에 25,000원. 아 크기는 좀 큽니다. 이거 아우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처음 보네요. 한 근에 16,000원이야. 신기한 게 사장님 이건 무슨 게예요? 참게예요. 참게. 참게. 아 아 이렇게 버들치도 따로. 버들치. 국산 버들치가 나와 있네요. 와 국산 버들치. 아이고 귀엽다. 왕건데기 이거는 손가락. 국산 버들치. 왕건데기. 왕건데기도 있고. 왕건데기. 와 크다. 왕건데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나? 우리 그 경동시장이나 그런 데 가서 먹는 번데기랑은 조금 다르네. 연어 부레인가 봐. 연어 부레. 신기한 거 있다. 오, 연어 부레도 파네요. 와 저거는 어떤 요리를 넣는 거지? 중국 무 한번 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와서 봤었는데 중국 무 좀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우리 거랑 좀 다르게. 중국 무 좀 다르게 생겼어요. 생강이 이 정도는 돼야지. 중국 생강 봐라. 호스 같은 리나. 아 이거 번데기. 여기 번데기 소고기도 있다. 얼은 거야 그거. 얼은 거지. 아 그런 거야? 중국 무이 봐봐 엄청 귀엽다. 아 중국 오이 귀엽다. 아 이거 우리나라 거랑 진짜 다르게 생겼다. 중국 오이는 한 팩에 6,000원? 요렇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자 여긴 정육인데요. 소고기 돼지고기 전문. 아 이거는 우리 아는 돼지 족발. 돼지 족발. 어때요? 마라탕 소스 같은 건가? 호거 같아. 호거에 먹는 건가? 연어 머리 두 개에 5,000원? 연어 머리 두 개에 5,000원? 연어? 现在现在两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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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는 옥수수를 빼놓을 수가 없네. 옥수수. 사장님, 옥수수는 얼마예요? 2,500원이요. 2,500원, 두 개에 2,500원. 네, 네. 많이 몰리네요. 와, 맛집인가 보다. 뭐지? 어, 이거는 호떡 같은데. 오, 얇은 전병같이 생긴. 사장님, 찹쌀로 하는 거예요? 네, 찹쌀이에요. 아, 찹쌀. 거예요. 네. 와, 이건 얼마씩이에요, 사장님? 3개 2,500원이에요. 3개 2,500원? 근데 하나 먹어봐야 되겠다. 완전 찰떡이구나. 아, 맛있네. 어, 팥이 안 달고. 떡볶음도 맛있다. 북경오리 38,000원. 반말이는 8,000원. 빙글빙글 돌아간다. 오,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와. 이거 아까 전부터 궁금했었던. 만 원이고. 한 장이라는 것 같아요. 만 원이고, 저거는 12,000원. 꽈배기. 사실 꽈배기는 한 개 얼마씩이에요?
2,000원? 2,000원? 큰 꽈배기 2,000원? 이거 설탕 뿌려주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제 중국말로 못해서 어떡하지? 선생님 꺼내신다. 50원. 이거는 우리나라 순대 같은 거네. 해바라기 씨? 엄청 맛있어. 신기한 맛이야. 아, 난감하네. 우와. 딱 솟아났어. 홍보리 형가. 돌배인가? 사람이 재배한 거라서. 달다. 철판 쫄면. 무슨 맛일까? 자, 오늘 대림동에 있는 대림중앙시장에 나와봤었는데요. 이제 볼거리가 많았는데 맛있는 것도 많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 번씩 구경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아들레미하고 딸내미는 다음 시장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